안녕하세요. 달걀닭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시골집을 구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데 시골에 빈집도 찾기 힘들고 어렵게 찾아도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서 선뜻 사기가 망설여지셨던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시골집 구하기가 훨씬 쉬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농촌 빈집 정비 제도를 개선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이 12월 8일에 드디어 국회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농촌 빈집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한 빈집 통계인데요.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전국에 66,024동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39,922동이 철거형이었고 활용 가능형이 26,102동으로 39.5%였다고 합니다. 빈집이 발생하는 이유와 방치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빈집이 발생하는 이유는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도시 이주 등으로 빈집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소유주의 사망 이후 상속받는 경우가 78%, 그리고 노환으로 요양병원 등 거주지 변경을 하는 사례가 20%,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게 4% 정도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치되는 원인으로는 복잡한 소유관계 그리고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정비 철거 없이 방치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데요. 빈집으로 남겨두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은퇴 후에 거처를 하기 위한 게 44%, 매매 또는 임대를 원하지만 수요가 없는 경우가 12%, 그리고 헐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20%, 그리고 기타 사유가 24%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올해 5월에 시골 폐가 빈집을 방치하면 벌금 500만원 연 2회 이행이 될 때까지 지속 부과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 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방금 통계로 보셨듯이 대부분의 빈집들이 주인이 사망한 뒤에 상속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복잡한 소유관계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는데요.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서 농식품부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 정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내야 하고 만약에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넘는 비용을 집 소유주가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첫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 이게 시행된다고 했을 때는 500만원 한 번만 부과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갖고 있는 주인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연 2회를 부과할 수 있어서 한 번 부과가 되면 1년에 1,000만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첫 해에 한 번만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벌금이 쌓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빈집 우선 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한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 우선 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조금 더 완화시켜줘서 더 범위를 넓혀주겠다고 하는데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때문에 매매를 꺼려 했던 분들도 이렇게 정책이 완화시켜주는 걸로 바뀌면 조금 더 매매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12월 8일에 국회 통과되어서 공포가 된 후에 내년 6월부터는 시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데 시골에 빈집 찾기가 힘드셨던 분들은 앞으로 시골집 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유로 시골에 빈집을 갖고 계신 집주인분들은 혹시나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가 벌금을 맞아서 큰 지출을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꼭 챙기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